근데 서효진 씨는 제 친구 채찬이랑 은밀한 곳까지 공유하는 사이더라고요. 네, 잘 통해요. 말도 통하긴 하는데 왜요? 몰랐는데? 체크를 한 거죠, 서로의 은밀한 곳. 이후에 해찬의 표정. 표정. 뭔가를 봤다는 거죠, 해찬. 썰숲. 썰숲. 역시 이성수동. SM 광야 하나. 서호진, 다음 수업 뭐야? 몰라, 수학.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뭐야? 민아! 나단! 같이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릴게. 야, 같이 가자! 민아! 민아! 지만 바빠. 짜증나. 은근아, 괜찮아? 야! 단기술 미신이 몰라? 짜증나. 어머! 나단아! 미안! 나 좀 밥 한번 살게! 야! 너는 한국인 다 됐네? 동네 스타 K! 그러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헨입니다.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웨이비웨이비입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헨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준, 서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약간 좀 SM이랑 되게 인연이 좀 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여기에 디오 형도 나왔고 NCT 127, NCT 드림, 후배 에스파까지 다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거의 다 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웨이션비까지 해서 NCT 드래곤볼 완성이에요. 근데 저는 좀 속상해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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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NCT인데 왜 마지막 불러요? 진짜 마지막인데. 뭐해요? 왜 마지막으로 불러요? 아 근데 우리 요즘 컴백하긴 해가지고. 그거 떠나서도 컴백이든 말든 불러야죠. 근데 그거 그런 거 알아요? 메인은 마지막이에요. 아니, 괜찮은데? 잘 살렸어요. 설마도 나중에 담팀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동스케 영회 빼고 전원 외국이 나오는 거는 최초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 지금 미국 쇼야. Hello guys. Hello guys. Yo, so what's up, everyone? Yeah. Neighbor K. Neighbor K. 그 정도로 이제 최초인데. 저한테 좀 바라는 게 있나요? 오늘 하면서 좀 뭐 천천히 얘기해달라.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근데 원래 나단 씨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 왜냐면 저도 그때 도영이랑 전이 같이 만날 때 다들 와, 나단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영! 너영 저는 일단 얼해 핸드폰 안에 나단 씨밖에 못 봤어요. 와, 진짜 계속 나와요. 차오진 형님에 대한 어떤 어려운 질문들 답해주세요. 어려운 질문 있구나. 없어요, 그냥. K-붕어빵, 웨이션 VK 프로필. K-붕어빵, 붕어 없는 붕어빵. 한국인 없이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런데 멤버 전원 한국어 패치는 100% 완료됐다고. 무슨 반응이야? 자주 없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 윈윈이요. 윈윈이요. 윈윈. 제일 잘해요. 갑자기? 갑자기 한 것만 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본인들이 나 약간 지금 한국 사람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그 겨울에서 추워.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는 그냥 DNA 안에 있어. 그죠? 아는 DNA. DNA. 블러드이지. 핸드리 씨는요? 저는 그 택시 기사님이랑 반 시간 동안 얘기했었어요. 무조건 그분들은 거의 다 전문 MC들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못하면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내. 맞아. 저는 그 기사님의 손자 이름까지 알았어요. 다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K 폭룡적 플러팅. 이런. 오이션 V 그 노래 가사 수위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Touch me, kiss me, feel me up. Yes. I just want to make it clap. 이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순수한 말 아닌가요? 이야. 아, 글 쓰잖아. 나 간지럽다. 나 만져라. 이렇게. 나를 만져. 나를. 아. 그러면 간단한데? 이거는 어떻게 I just want to make it clap. 그거 자사에게 물어보면 네. 프로그램가 19분 돼요. 아니야. 아, 그래. I just want you to clap. 관심 해주라. 관심 가져주라. 칭찬해주라고. 아. 그런 내용이요. 이거 그러면 약간 뭐 동요인가요? 저 뭔가 어린이 축제가 있을 때 애들 앞에서 Make you clap, clap, go! 야! 학부모가 보고 있다고! 아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동요로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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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오케이. 아, 좋아요. 좋은 동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무대에서도 매운맛으로 플러팅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가지세요? 예. 또 와, 많이 좀. 런진처럼 또 제가요?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요? 네. 와, 이건 잠깐만. 이거 벗었어요. 대형! 대형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플러팅을 좀 노린 건가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좋아요. 원래 컨셉 좀 섹시미에요. 섹시미에요. 이거 진짜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그날 진짜 더웠어요. 아, 맞아. 그날 진짜 더웠어요. 오늘도 마지막 무대니까 좀 끌자. 그 클랩을 좀 모으자. 그럼 좀 얼마 박수를 받은지 한번 보자. 뭐야? 이거 플러팅이 아주 고수구만. 아니요, 저 플러팅 잘 몰라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샤오진 웃으면 안 돼요. 아, 그거 아야. 와, 이거 이거 옹대사지요? 침대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전에 버브 오리고 싶어서. 아, 그러면 나는 원래는 오랜 입고 잔다. 그럼 이렇게 잠드는 편인가요? 완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 이렇게 자요? 하나도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이 각도에? 그래, 맞아요. 스토리 있게 하고 싶어요. 이시직 거를 또 여기서. 근데 미미 씨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가 있나 봐요. 뭔가 무서워. 아,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다리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초 신경까지 이렇게 군두 세운 거예요, 발끝을. 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이거 발을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 찍으면서. 아, 폭력적이야. 근데 위민은 진짜 특징이 있어요. 어장 관리 진짜 잘해. 잠깐만! 이런 이미지 두면 안 되는데? 단체 프로필을 마치고 이제 개개인 프로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K-POP왕 10K 프로필, K-본명, 치타폰, 리차이야 뽕끈, K-언어천재? 맞아. 5개국어 가능하다고. 와, 맞아요. 뭐 하시죠? 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럼 5개국어로 노래 부르기도 가능한가요? 뭐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텐씨가 참여한 NCT의 백이진. 네. 한국말을 이미 잘하니까 한국말 빼고 4개의 국어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봄 닮아 프롬프밤채 건져져 밝다 황펄 가쿠를 feel sing so free in my ba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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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백이진. 아, 근데 5개국어 천재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K-붕어빵 윈윈 K-프로필. K-본명. 아니, 진짜예요? 네, 뭐예요? 아니, 동스청? 네네네. 아니, 동스케이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어주세요. 오늘을 위해서 부모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 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어줬어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건 처음이에요. 아, 좋습니다. K-윈윈 사랑단. NCT 멤버들이 윈윈 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모두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항 관리 잘한다니까요. 그 뜻이 여기서 나왔구나. 너무 많이 사랑받다 보니까 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본인이. 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게 표현을 또 우리 혜찬 씨가. 혜찬 진짜 가장 심해요.
아 그리고 혜자 씨뿐만 아니에요. 우리 도영 형도 보고 싶어 이렇게 또. 아 귀여워. 아, 근데 답장했어? 나 못 봤지 이거 솔직히. 이거 사실 못 봤어요. 야 대박 사건. 사진 못 봤어. 사진 못 봤어. 자 주산집 사장답다 진짜 이거. 팬들이 그럴 때 팬 저한테 알려주고. 알려줬구나. 답장했어. 어쨌든 이 NCT. 모든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과연 본인은 NCT 멤버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멤버는 누군지. 와. 제가 봤을 때 나요. 너 일단 달라. 일단 달라. 잠깐만 이야기래. 잠깐만 이야기래. 우리 밤마다 기억나? 어 저 아래. 아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우리 맥이 크랩 아니야. 잠깐만. 롤 같이 많이 했잖아요. 오, 롤, 맞아. 게임. 게임. 일단 너 아니야. 아 일단 핸드린 씨는 아니고. 와 이제 댓글 질문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해찬? 오! 아 그 왜냐면 해찬 약간 장난 많이 쳐요. 오케이 대문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얘가 장난치대 약간 미워하지 않나? 약간 귀여워. 아 맞아 해찬 아, 그거 맞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자면 핸드리가 하면은 주먹 묶은지게 되고 아, 뭔가 짜증나고 싫고 왜 같은 팀이 됐지? 근데 그건 아니야. 근데 핸드리는 진짜 장난할 때 좀 얄밉긴 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얘도 눈 진짜 커! 근데 더 크게 해요. 해찬의 장난과 좀 다른 느낌으로. 네. 아,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 K-봄업방 샤오 주인 K-프로필. 아, 네. K-봄명 샤오 더 주인. K-덕업일치 직업 만족도 200% 살아가는 중. 요즘 걸그룹 챌린지 많이 하던데 어떤 걸 좀 하셨어요? 방송국에서 MC 좀 막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하루 7번. 아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와 그냥 했었어요. 와 그냥 했었어요. 와. 아 거의 인사예요 그냥? 네. 딱 안녕하세요. 챌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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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걸그룹 퍼포먼스. 우리 동스케에서 끝장내시죠. 오! 오! 아, 물에 줄게. 미리! 네. 큐! 오! 오! 와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거잖아. 맞아요. 와. 오, 잘하는데? 같이 해요. 네, 여기까지 못해. 이거 알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요. 그 외에는 진짜 몰라요. 네. 와. 잘했어. 둘이 다 잘했어. 잘한다. 그러면 드디어 모두가 궁금해했던 K-붕어빵 핸드리 K-프로필. 핸드 렛츠 고! K-순진또. 순진또가 뭐죠? 숨겨지는 또라이. 한국말 잘하네! 잘해! 잘해. 윈윈 씨가 핸드리 씨를 순진또라고 직접 언급하셨더라고요. 와 근데 약간 우리 팀 분위기 메이크업 같아요. 약간 항상 갑자기 나와서 이상한 행동 많이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동요를...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저 그냥 포통인데. 와 이거는 놀라요. 자기는 자기 몰라요. 원래 본인을 잘 모르는 편이에요. 원래 저희가 핸드리 씨를 검색을 했을 때도 보통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핸드리가 제일 잘하는 성대모사 하나인데. 뭐요? 그 조커 춤 알아요? 그 화장실에서 춤추는 거. 춤. 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금방 불러줄게. 여기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저 손 씻고 있어요. 뭐요? 떠라? 큐! 본격적으로 에피소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NCT 드래곤볼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NCT가 최근에 이제 완전체로 콘서트를 또 마쳤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거? 단체 콘서트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아 있었어요.
아, 이게 뭐가 밑에 뭐가 있냐면 정한 외국인 그룹 웨이션 V 무대 고장으로 약 20분간 한국어로 토크하다. 오, 네네, 맞아, 맞아. 저 리더 쿤형 그냥 듣는 거 다 얘기했어요. 바로 고정 났어요? 시간 좀 더 주세요. 네, 그냥 얘기했어요. 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멤버들이 평생 부르 애교를 다 부린 것 같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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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쵸. 5분 정도 5분? 인사하고 나서. 멋있게 단무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장 난 거잖아요. 네, 네. 감독님이 아 진짜 죄송한데 멘트 조금 더 길게 주세요. 길게. 어. 근데 멘트 계속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하준이 갑자기 애교하자고. 그게 다 애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플러팅 전문도 진짜 잘했어. 아 진짜. 그때 딱 내 시간이다. 전문가. 둘 셋. 거의 평생 할 수 있는 한국어 다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애교 다 하고 20분 너무 길어요. 저 우리한테 데뷔 5년 차 웨이션 V 멤버들끼리 사이가 되게 돈독하더라고요. 네. 아, 네. 뭐 별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좋긴 좋아요. 진짜 좋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근데 좀 보여요. 서로 보는 그런 눈들. 아, 네. 아 그런 게 있는데 텐 씨가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데 멤버들이 들어와서 생일 축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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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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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장실. 어떤 경우예요? 그때 내 생일이었지. 맞아. 그래서 제가 딱 화장실 들어갔는데 지금 딱 그 자세. 이 자세 이 자세. 근데 뭐 촉이 왔어요. 뭐 앞에 뭐 누가 있어. 아. 계속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알겠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축하해. 와 이거 줘야 돼. 근데 TMI 하나 있는데 네. 그 문 바로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못 열어요. 맞아요. 그 이만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냄새 집중하게 나왔어요. 그 더 집중하게. 왜냐면 확 열면 안 나. 조금 열면 다 집중이 확 되거든. 저 나오기 전에 문 열었는데 그 냄새가 없어요. 이것도 매너죠. 이것도 매너죠.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그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데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또 친하다는 거거든.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동독한 또 웨이션 V 또 같은 팀인데 데뷔 년도가 다른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NCT 멤버들 생각보다 편해요. 네. 어떤 얘기 나올 줄 알고 미리 또 이렇게 네, 연차. 아, 네. 예방 주사. 예방 주사를 또 이렇게 또 텐 씨가. 데뷔 선배이신 거잖아요, 텐 씨가. 맞아요. 그렇죠. 유독 약간 꼰인 것 같다는 얘기가 살짝 들렸어요. 약간 있긴 근데. 해요, 저. 아, 인정하구나. 원래 배웠던 대로가 다시. 아, 이렇게 전달됐다.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선배 선 지키자. 아, 동생이 갑자기 내 이름 그냥 텐 부르니까 그냥. 와. 선배 후배 좀 깔끔하게 따져요. 선 후배 좀 선 지키자. 근데 저 큰 정확한 거 하나 있어요. 저는 뭔가 한 살도 형 부르는 게 좀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오. 그래. TMI 소리 났다.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태 형 만나고 나서 그냥 요 what's up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what's up은 서양 말이고 what's up은 외국 말이고 있어. 아, 야 하다가 아 이렇게 형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그때 잘 배웠어요. 그때부터 잘 배웠어요. 그렇죠. 문화 가르쳐주는 한국에 좀 빨리 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럼요.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아 윈민의 눈이 할 말이 많은 눈이에요. 아 형 얘기해 봐. 뭔가 얘기해 봐. 저는 태형 형 사실 같은 날 회사 왔어요. 아 맞아요. 우리 같은 날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 같은 입장이겠구나. 아 그럼 윈민도 약간 좀 꼰대인 게 좀 있어요? 아 없어요. 윈민 없나요? 막 윈민 다 있어. 잠깐만. 이렇게 비교하면 태형 너무 나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딱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맞아. 예를 들면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해 그러면 아 이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얘기 들어가는 거야?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요. 선후배 사이 지키자. 뭐.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아
좋았어, 좋았어. 우리 핸드리 씨는 진짜 범상치 않은 것 같긴 해요. 또 회사를 향한 불만도 아주 직설적이네요. 뭐 있을까요? 아니 뭐 이제 회사 냉장고를 또 이렇게 찍고 왜 아직도 재고를 보충하지 않는가? 이거는 카메라 끄고 할 말이 많은데 왜냐면 지금 저는 아직 이 직업 계속 하고 싶어서 네. 재고 보충은 조금 너무했죠. 근데 이건 약간 좀 장난이었는데 윈윈신 진짜예요. 네? 저요? 회사 와이파이가 약하니까 휴지 쓰냐고 거침없이 디스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요? 아, 민빈만 말고 저희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건 다 얘기합니다. 아, 얘기, 저 얘기 안 했어요. 아,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야, 너 제일 많이 얘기해! 여기 광야야야, 사랑해 광야! 근데 우리 이사했어요. 지금 와이파이 진짜 좋아하고. 또 맞아. 진짜 좋아요. SM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방송이니까 또. 좋아요. 우리가 또 재미상 또 이렇게 한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서효진 씨는 제 친구 최찬이랑 은밀한 곳까지 공유하는 사이더라고요. 말 잘 통해요. 말도 통하긴 하는데 왜요? 몰랐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서로가 만났는데 체크를 한 거죠. 서로 은밀한 곳. 이후에 해찬의 표정. 뭔가를 봤다는 거죠, 해찬. 오, 썰수. 역시 이성수동 SM 광야다. 아, SM. 예. 아. 서울숲을 봤구나. 서울숲. 이거 나가도 돼요? 아니 뭐 저도 서울숲이에요. 그래. 좋아요.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분이 한 명 계셨거든요. 태양 씨라고. 네네네. 네, 그분은 또 사과를 하셨어요. 본인도 한번 맞춰서 사과 한 마디 씩. 클결을 하지 않았다는. 네. 사과. 미안합니다. 맞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어떤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거예요? 감족이요. 여기 근육이에요. 네. 어쨌든 사과를 한 걸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텐 씨는 태국 본가가 사파리 뺨친다던데. 아니 원숭이부터 날다란 쥐까지 함께 산다는 게 뭐 주예요? 비슷해요. 오. 근데 애기. 뭐 서로 대공원? 아니야. 그런 소문은 믿지 마세요. 아 근데 이런 부자 텐 씨가 해찬이랑 연습생 때 과하게 사기당했다던데. 이 사진을 이게 얼마짜리 사진? 6만 원. 맞아요. 6만 원.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당시에는 이제 예전이잖아요. 네. 이때가 김밥 한 줄이 한 1,000원쯤이었으니까 물가 상승이 좀 했잖아요. 네. 지금 따지면 지금 20만 원짜리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긴 하다. 이건 명품이다. 이거 지금 명품이에요. 사진도 명품으로 찍네.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장님이 선물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돈 주지? 아 선물해준다는데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찍겠죠. 안타까워. 근데 하나의 추억이죠. 소중한 추억. 아 근데 이게 이뿐만 아니고 사기를 좀 많이 당하는 편인가 봐요. 또 있어요? 우리 쟈니 형 사칭 계정도 팔로우를 하셨다고.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 저 그냥 진짜 순수하고요. 그래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플래팅은 또 여기서 해. 어머. 제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함께 클랩할 사람은 좀 보고 있대요. 네. 근데 너무 똑같이 했는데. 너무 똑같아. 그래. 똑같은 아니, 거 하는 거 아니야? 잔영 하치는 너무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 미치겠어. 잠깐만 나 놀리고 있는 거지. 잔영도 알 거야.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도 피해자. 우리가 여러 번 당했어.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만 좀 하세요, 사칭. 이렇게 솔직하고 예능감도 좋은 웨이션 V의 이번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웨비 컴백하는 신곡 On My Youth. 예전에랑 좀 다른 느낌 냈어요. 힙합 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드라이브 할 때 그냥 차 맞아요. 바람 나는 느낌. 맞아. 되게 편하고 편한 느낌. 그래서 많이 틀어주시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청춘을 좀 나타내는 거죠? 청춘이구나. 청춘이어서 이번에 많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 신곡 소개를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깨닫는 많은 것들에 대한 짙은 감정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 곡. 맞습니다.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 전해서 온 정보예요. 공약하는 거 다 맞아요. 아니
제반인거 하나 알려줄까요? 오늘 앨범도 나오기 전인데 동스케에서 최초로 신곡을 불러주신다고. 와 대박 사건! 와! 와 대박 사건!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은데 맨스타케하고 전환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약간 thanks, thankful.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트? 너무 고마움과 고마움의 중간? 이거 새로운 거 배웠어. 이상한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스케 나온 소감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네, 저도 이렇게 재밌는 시간 잘 보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되게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이제 본 MC 중에서 최고. 아, 생각합니다. 어, 뒤에도 MC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진짜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언제든지 초대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마이유스 많이 기대하세요. 아, 동리스탁. 천천히 편하게 하죠. 전격 2집 만관부, 동리스탁 케이트 만관부. 감사합니다. 와, 와 MC! 고마워요, 고마워. 새로운 거 많이 알았어요. 뭔가 우리 프로그램 위해서 이렇게 검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응원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장비 화이팅 화이팅! 제가 보니까 오늘 좀 재밌으셨다고 했지만 여러 질문과 곤란함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받았어. 아, 네, 외민이가 제일 많이 받은 조금, 것 같아요. 조금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럼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 생각이에요? 당연히 우리 싱글 On My Use. 아, 앨범, 앨범 아니에요? 싱글 On My Use. 아, 싱글, 싱글 줄 알고. 싱글! 싱글! 아, 제발 집중! 아, 너무 재밌습니다. 같이 저도 풀어도 될까요? 어, 네,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갑시다, 갑시다. 아.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스타 K. Floating to you, let's go. Ooh, I think I played out all of the cards I had. I know sorry's just gonna make you mad. Now you're acting up, I can pretend. I don't know why. And I know you never would bat an eye when another guy says to you to try. So you feel you've been missing out and that hurts my pride. Listen, 전화단. All of those lies I told to you, all of those highs I stole from you. It was out of my control, but I really want you to know the truth. Whoa, whoa. Blaming on my youth. Hey, hey, hey. You gon' blame me on that. Blaming on my youth. Hey, that was in my past life. That was in my past way life. Way too much youth. Ay, I can't even walk right. I can't even talk right. Baby, no my youth. Ay, that was my past life. Caught up in the past. Past. Yo, yo. Skunk, skunk. Hamdun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Oh my god. P-Nation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모험비전에 있는데 싸이 대 박재범 하나, 둘, 셋. 난 둘 다 싫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잠깐만 안 해 아 선택 안 하면 나 죽어? 아니 알아서 살으라 그래요. 네. 저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케이 답이 됐습니다. 아,